네, 이번 의뢰품은 근대 유물인데요. 네. 총 석장에 뭔가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네. 한번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동포여, 중심으로 UN 위원단을 환영하자. 환영하자. Welcom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발음이 너무 좋아. 아나운서입니다. 네, 역시. 뭔가 UN 위원단을 환영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태극기가 있고 UN기가 있네요. 이쪽은?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에 보내시오. 국회의원 투표인가 봐. 투표 같은 거죠? 네. 투표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등록하고. 이쪽 보면 이건 좀 인민. 뭔가 분위기가, 그죠? 약간 네. 위쪽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인민이라고 쓰여 있어서 네. 북한에서 만들었나. 그렇죠. 네, 미국 공무원. 뭐, 미국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미국 공무원 제공. 고려 영화 협회, 영화 협회. 제작. 맞습니다. 영화 포스터인가? 영화인가요? 그러네요. 최인태 감독. 영화 포스터. 인민 투표. 인민 투표. 이거는 영화 포스터 같아. 영화 포스터. 네. 근데 왜냐면 공보원에서 제공한 네. 거잖아. 영화 협회 제작했고. 네. 그러니까. 아, 또 성원주 씨가 배우시기 때문에 네네. 딱 느낌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상한 거. 네. 여기 제목은 인민인데 여기도 미국이 쓰여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위원님, 오늘 나온 것들이 뭐 선거와 관련된 것들인가요? 네, 투표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 제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우리 통칭 그냥 50 총선거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유엔 위원당 환영 화보로 돼 있죠. 네. 네. 또 국민 투표 안내 화보로 돼 있습니다. 네. 하단 상하단을 이렇게 보면 조선 화보 중앙청 공보부 발행으로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중앙청. 네. 광복 후에는 중앙청 건물을 미 군정청 청사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공보부. 그러면 이 세 점에 대해서는 미 군정청이 주체가 돼서 발행한 포스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중앙청 공보부 발행 24호 쓰여 있고 여기도. 네. 공보부 발행 네. 48년 4월 1일 날짜까지 있습니다. 네. 25호. 그러니까 24호, 25. 25호. 그 50 총선과 관련된 자료인데.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요 포스 영화 포스터 같은 요거는 도대체 뭐예요? 미국 공보원 제공으로 돼 있죠. 네. 네. 그리고 고려 영화 협회 제작. 네. 네. 감독 최인규. 네. 최인규. 영화 제목 인민투표. 인민투표. 그러면은 인민투표라는 거를 1948년 선거 직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영화사를 이러고 찾아보면은 1948년에 국민투표라는 영화는 있어요. 인민투표라는 영화는 없어요. 당시에는 인민이라는 말을 단어를 쉽게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어느 시점에 가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쓰는 단어가 인민이다. 그러니까 영화사를 정리하는 사람이 인민투표 영화가 있다 그러면은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투표로 적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렇군요. 미 군정청이 주최해서 우리한테 선거가 뭐다, 민주주의 선거가 뭐다, 선거의 의의나 절차를 알려주기 위한 홍보용 영화였다 하는 것이 추측할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좀 보겠습니다. 네. 야, 외국 분들을 다 한글로 다 써놨네. 볼까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유엔 위원단. 먼저 사무총장 호세택 씨. 유엔 조사위원회 사무총장이죠. 호세택 씨. 호세택 씨. 밑에 계신 옆에 계신 매논 씨. 매논 씨. 인도에서 오셨습니다. 인도에서 유엔 조사위원회 임시 의장, 임시 의장이신 거죠. 예. 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예. 캐나다에서도 오셨고 중국 위험한 이렇게 네. 자부 씨. 오스트레일리아, 예. 프랑스, 시리아, 비울빈, 비울빈. 네. 1월 12일 오후 5시 반 드디어 유엔 조선위원회의 역사적인 첫 회합이 덕수궁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퀴즈. 퀴즈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양상국 씨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방심 안 합니다. 방심 안 합니다. 자, 당시 50 총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영상을 봤는데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네. 그렇다면 당시 50 총선거의 투표율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투표율? 자, 일단 먼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율의 앞자리만 맞춰도 저희가 장구 두 개 드리겠습니다. 아~ 정답자가 없으시면 가장 가까운 분께 장구 하나 드리겠고요. 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주지 마요. 더 이상 안 줘도 돼요. 안 들어도 되나요? 아니, 왜 이래?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아십니까? 우리나라 지난 21대. 21대? 예, 그때도 투표율이 뭐 낮진 않았거든요. 예. 그 당시가 66.2%였습니다. 지난 21대 가장 예. 최근에 있었던 예. 21대 총선의 투표율 66.2%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첫 국회의원 선거 50 총선거의 투표율은 얼마였을까요? 투표율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자체가 이렇게 저런데 관심이 없을 때니까 아, 네. 저 정도까지 지금 홍보를 하고 외국에서 오고 했는데 한 15점 몇 프로 정도? 15%? 15, 네네, 그 정도. 15% 정도? 네네네. 점까지 정확히 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아, 점까지 해드립니까? 15.3. 15.3, 뭐 좋습니다. 네. 자, 두 분. 저는 제가 먼저 해야 되나요? 먼저 정당 씨. 저는 여유 있습니다. 90한 6.2? 예? 이 정도? 96.2%요? 네. 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네. 서로서로가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높으신 분들이 막 시켰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서관순 씨와 완전 네. 반대입니다. 네. 네. 반대. 네. 그러면 양상우 씨 왠지 가운데로 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99%입니다. 99%입니다. 자, 99%. 왜냐면 이게 시대 상황이 그때는 없는 표도 지어낼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99.9. 99.9. 속이 꽉 찬 남자 99.9. 위원님, 당시의 투표율, 우리나라 첫 번째 선거의 투표율 몇 퍼센트입니까? 95.5%입니다. 우와. 95.5요, 위원님? 95.5? 아, 네. 와. 놀라운 투표율이죠. 네. 당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기가 그만큼 대단했는데. 아. 자, 당시 이제 영상인데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당시에 투표하는 그 날 영상입니다. 네. 지금하고 달리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직접 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했어요. 그 수고로움도 있었는데 저렇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너도나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대단하다. 사실 50 총선거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당시 미국과 소련의 견해 차이 때문에 남한에서만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선대를 반대한 시위도 있었고 미 군정의 강경 대응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수 약 784만 명 중 748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정부 수립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네. 재미있는 게 지금 그 선거 날짜 당일 네. 시위를 못하게 하고 아, 이것도 금지해가지고 네. 선거를 독려했는데 이게 뭘까요? 아, 문제입니까, 위원님? 문제? 네. 와, 좋습니다. 갑자기 문제. 위원님께서 갑자기 퀴즈를 주셨는데 당시에 선거 전날과 당일에 시위를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까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퀴즈입니다. 당시 선거 전날과 당일에 금지됐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술! 1번! 1번 술 판매. 술! 저는 오늘 술로 갑니다. 2번 영화 상영. 3번 교회 예배, 4번 타지역 이동. 아, 술 판매, 술 금지. 양상구 씨 술? 네. 아, 일단 선생님 먼저. 아니, 술 금지 같아요. 아, 왜냐면 술. 저 시위도 못하게 하고 다 막았는데 그 다음날 선거를 위해서 네. 혹시라도 술 마시고. 전날도 마시지 말고. 네네. 아예 판매 자체는 못하겠다. 당일과 전날. 서건수 씨 술. 저는 예배 금지.
교회 예배를 못 하니까. 네. 왜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많이 모여서 네. 선동을 할 것 같아. 시위의 네. 우려도 네. 있고 하니까 네. 모이면. 네. 시위와 통하는 면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양상우 씨 술?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 보기를 다 들어보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가 타 지역에서 이게 선거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우리가 사전 투표하면서 좀 네,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타 지역 이동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예. 옮기면 하나 찍고 다른 데 또 찍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 또 이 제도적으로 예.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금지됐던 거 선거 전날과 당일 금지된 이것은 위원님 무엇입니까? 술입니다. 술로 갔어요. 이동을 못해 그렇게 심지 지금처럼 교통편이 근데 예. 어떻게 타 지역으로 가서 양상구 씨 때는 경부고속도로도 없어요. 그래도 교통대 가서 일리는 있었는데 일리는 있었어요. 예. 위원님 당시에 전날도 그렇고 당일도 술 판매 아예 금지됐거든요. 네,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얼마나 근엄합니까? 우리나라 첫 선거. 그 선거 끝나고 술 마시는 건 좋겠죠. 근데 선거 전날부터 취해가지고 한복 입고 이러면서 선거하면 우리 선거 정신 자체 해롭죠. 그래서 금지했던 건데. 네. 지금 저희가 이거 보고 있잖아요. 네. 이 포스터 보고 있는데 당시에 실제로 붙어 있습니다. 똑같죠? 그러네요. 똑같은 게 붙어 있죠 여기. 네, 그죠. 예, 요게 요겁니다. 이게 사진에 있는 게 딱 붙어 있습니다. 좀 생생하게 사진이 남아 있죠. 어머나 네. 세상에. 갑자기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 당시에 이 그러니까. 붙였던 요게. 그래서 남녀분들이 다 지켜보고 투표란 어떻게 하는지 아마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요. 유심히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럼 여기 포스터 내용을 좀 제가 한번 또 함께 읽어보죠. 네.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에 보내시오.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네. 첫 번째, 등록. 총선거에 투표하시려면 등록서에 가서 이용지에 당신의 이름을 등록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들어갈 때 신분증 확인하고 네. 사인하잖아요. 네. 그건 것 같습니다. 투표 어떻게 하냐. 투표하는 날 여러분 투표로 가십시오. 똑같습니다. 지금 각자 지역에 있는 투표소가 있죠. 본인. 각 선거인 명부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으십시오. 다 찍고 신분이 확인이 되면 투표소에 가시면 투표 용지와 봉투를 드립니다. 뭐 가려놨어요? 문제다.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추천하는 후보자 이름 아래 표를 하신 후 봉투에 넣어서 봉함하시오. 그리고 그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십시오. 지금과 똑같습니다. 투표 방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려놨는데 투표하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요거를 또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다. 투표용지에 표시를 해야지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시 투표용지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곳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투표실, 2번 비밀실, 3번 민주실, 4번 자유실. 알았다. 비밀실. 서건순 씨 비밀실. 왜 비밀실이죠? 왜? 옆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는 뻔한 거고 투표를 하는데 비밀실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서 몰래 하라 이거지. 비밀실이라기에는 너무 지금 예? 개방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서건순 씨는 비밀실. 제가 볼 땐 투표가 조금 이렇게 추가됐던 것 같아요. 투표실. 단순하게 투표를 하니까 투표실에 가라. 좋습니다. 투표실이다. 저도 투표실 정다시. 지금 계속 아까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따라하면 안 됩니까? 지금 두 분이 장구 하나 차이이기 때문에. 정다시가. 투표실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때는 이제 투표가 뭔지 잘 모르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소하게 투표실이라고 했을 것 그럴 수 있겠네요. 같아요. 나머지 두 개가 뭐였죠? 투표 비밀 민주 자유. 민주 자유. 네. 저는 바꾸겠습니다. 바꿉니다. 양상우 씨 승부수. 그러면 승부수입니다. 승부수. 자유다. 자유. 자유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유 투표다. 자유실로 가겠습니다. 우리 투표에 자유 투표 있지 않나요? 예. 근데 민주는 약간 뭔가 단어가 약간 뭐 어려워? 이게 좀 다른 것 같고 자유실. 좋습니다. 예. 답은 무엇일지.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비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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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옆 사람이 보면 안 되지 않을까 비밀로 들어가서. 맞습니다. 예. 와, 우리 투표의 기본적인 그 권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퀴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안돼요 오늘 퀴즈 많아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몇 명입니까? 주관식입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300명이죠 지금. 예. 그렇다면 초대 국회의원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1번 100명, 2번 200명, 3번 300명, 4번 400명. 저부터 해도 됩니까? 정다한 씨. 네, 1번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일 것 같습니다. 아, 저도 100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 네. 그때는 이제 인구수도 적고 아, 네. 그리고 초창기라서 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네. 100명에서 지금 300명이 되면 국민들도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까? 늘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 200에서 300은 조금씩 올렸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00 정도. 예, 200 정도. 초대 국회의원 몇 명이었을까요? 100명일까요? 200명일까요? 300명일까요? 400명일까요?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양상국 씨 200명입니다. 와! 나왔다. 어디 생각보다 많았네요. 그죠? 인구수 대비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니 인구 대비 너무 많잖아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에서는 처음에 300명을 예상하고 입국을 했었어요. 아, 300 처음에 심지어. 어떻든지 북한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100명을 제외하고 인구 비례로 해서 남한 200명으로 결정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0 총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초대 국회가 5월 31일에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의회가 개원이 된 겁니다. 너하나는 지금 우리와 사방을 기원하는 동시에 우리 서로 상관한 것을 담아 선포합니다. 자, 지금까지 50 총선거와 관련된 자료 함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인쇄물이어서 엄청 많이 있을 맞아, 것 맞아.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없어요. 없어요? 인민투표. 어머. 좀 영화 포스터.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최초 발견. 최초고. 나머지 두 점은요? 네. 조선을 하고. 네. 24호, 네. 25호. 네. 아까 전보 때 붙어 있는 우리가 사진을 봤는데 그게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희귀합니다. 자, 서건수 씨. 그러면은 이 셋 중에서 네. 가장 가치가 높은 게 어느 걸까요? 느낌상으로는 인민투표 첫 발견이고 해서 영화라 중요한 것 같지만 가치는 사진으로, 그림으로, 선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아, 가르쳐준. 조선화보, 네. 조선화보 그것이 더 가치가 25호. 자, 네. 정다현 씨. 선생님, 저 궁금한 게 네. 이 포스터들이 네. 선거와 관련된 단체에서 또는 혹은 또 기관에서 발행한 게 있다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군정촉구 말고 우리 선관위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자료에 대해서 15명이 임명되었다 하는데 무엇을 발행했다 하는 기록 같은 게 없고 없어. 관련 유물이 남아있는 것이 아직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세 분 마음에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초감정단 세 분의 추정감정을 확인하기 전에 와 양상국 씨 단독 선두. 아, 단독 선두입니다. 다섯 개. 예. 그리고 서건수일 씨와 정다한 씨가 세 개. 이렇게 되면 양상국 씨는 장원 확정! 확정! 와. 아니, 여기서 정확하게 정확히 맞히면 양상국 씨와 공동장원. 아, 확정입니다. 예. 아, 일단 저는 1,800만 원 썼습니다.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기 인민투표. 네. 저게 한 1,000만 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가장 가치가 높다고? 예, 아까 분명히 위원님께서 가운데 게 가치가 높다고 했는데. 아니, 제 개인적으로 인민투표가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영화제 뭐 이런 네.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부산 국제 영화제나 네. 이런 데도 희소송이 있을 것 같고 네. 한 1,000만 원 정도 갈 것 같고 그리고 중간 게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네. 저 이제 유엔 저게 한 300만 원 정도. 네. 1,800만 원 전 책정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이 가운데 게 간접가가 가장 높다고 했는데. 아니, 또 의원님하고 제가 의견이 좀 다르죠. 아주 그냥 본인이 선두라고 그냥 예, 자만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해주십시오.
자, 오늘의 이 마지막 그래프 과연 얼마의 추정감정가일지 양상국 씨 혼자 장원할지 아니면 공동 장원이 될지 지금 공개합니다. 1948년 미군 중앙청 공보부에서 제작 발행한 50 총선거 동료 포스터들의 추정감정가 올라갑니다. 자, 10만 단위, 10만 단위 넘어갑니다. 10만, 10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5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500! 양상국! 대박! 와! 우와, 이거 감정권 왜 이렇게 잘 우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적인 유물이 의뢰된 것입니다. 75년 정도 됐는데 지질 좋죠. 이유는 있겠죠. 또 상태, 인쇄 상태 좋죠. 뭐 보관 상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희귀도와 사료적 가치를 고려해서 영화 포스터 500, 그 다음에 화보 중에 500. 투표 과정을 담은 조선화보 25호, 600. 아, 600. 네. 위원회 환영식 400. 400. 아. 세점 1500으로 평가했습니다. 아. 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근대 유물 보내주신 의뢰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TV쇼 진품명품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보물도 좋으니까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감정해드리겠습니다.